소방관 고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통과를 촉구하고 응원하고자 하는 그런 릴레이 캠페인인데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이 뭐냐고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관 여러분들의 전원 국가직 전환과 독립소방청 설립에 관한 법으로서 현재 1년 가까이 계류되고 있는 법안인데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될 설비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채 출동하는 일이 굉장히 허다하고요. 뭔가 노후된 장비를 바꿀 여유조차 없고 때로는 사비를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 일도 많고요. 가장 필수적인 휴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방관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 안에서 주된 임무인 구조 활동과 소방 활동에만 충실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과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어려움을 작게나마 간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통과를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배우 박정민 씨 덕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자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분은 김혜수 선배님! 꼭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일해주시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제일 큰 차라 옮기면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